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너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소마라는 암네시아 제작진이 만든 공포게임인데요. 이 게임 타임어택 노포탈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타임어택 설정을 하고요. 좋아요. 설정하고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새 게임. 이 게임은 난이도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아울라스트 2 그런 게임과 다르게 인세인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아, 한글 이거 대부분이 유저 패치가 많아요. 스팀에선 패치 잘 안 해줍니다. 우리 패치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여겨야죠. Are you okay, Simon? I think you're bleeding. Oh, that's nothing. Just my brain can't stop bleeding from the accident. 아, 저기 그냥 대도서관 답답님 그냥. Here, take this. 블랙 해라. 어, no, that's for later, for the scan. It's green. 그냥 제안만 하지 말고 블랙 해봐.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Simon, please don't make this weird. 한글 패치는 no, like 어,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거고요. 게임은 무조건 저는 정품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Who's David Munchie? Why is there never enough time? For what? Christ. 좋습니다. 전화가 오죠. 여기부터 시작하러 하겠습니다. 이제 핸드폰 들어주시고. Hi, Simon. 박현님 어서요. Yeah, that's me. 전화가 오죠? My name is David Munchie. 데이비드 문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 검사를 맡아야 맡아야 돼요. Yeah, just a bad dream. Are we still on for today? Yeah, that's why I'm calling. I wanted to remind you to drink the tracer fluid I sent you. 저도 소마 이번에 공략을 해서 신기록은 딱히 없습니다. Don't worry, I got it somewhere. Okay, great. Well, I'll see you in a couple of hours then. Okay, see you soon. 좋아요. 이제 뇌 검사를 맞으러 가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전 여기서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문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이거 먹어주신 다음에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약을 드셔야지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게임은 굉장히 심오한 게임입니다. 진짜로 제가 개인적으로 엔딩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예요. 되게 좀 엔딩이 별로인 게임들이 많은데 이 게임은 반대로 엔딩에서 와 되게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스토리 설명은 뭐 한글 패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셔도 돼요. 내가 설명 안 해도 돼요. 걸지 마, 야샤. 맞아, 한글 패치 만들어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진짜 무료로 쓰는 것보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보자. 저분들 없었으면 우리 이 게임 영어로 해야 돼. 한 2시간 조금 초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 프로린도 블랙해라. Hello? 501. Dr. Munchie? I guessed it. That's amazing. Oh, hi. 가서 얘가 이제 뇌 그거 뭐냐 검사해 주시는 박사님이에요. Well, it's just Mr. Munchie, but I'm working on it. Actually, you're helping me right now. 둘이 같은 분이에요. Is this part of your thesis work? Yeah. It's a study I'm doing with my colleague Paul Berg. We hope to design a gentle way to work with brain reconstruction. To help people like you. Oh, did you 아, 제가 저분은 막 물어봤다고 블랙을 한 게 아니라 저 두 분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까부터 봤거든 내가. 다른 계정으로 들어오신 거죠. 아까부터 말투가 똑같고 하는 말이 똑같더라고. 토시 하나 들리고. Alright. Let me just 블랙 당하신 분들은 궁금해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여러분 게임 흐름이 끊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방송을 듣고 블랙이 누가 당했습니다. 웬만하면 아는 거 알잖아.
아, 저 사람은 블랙다이아몬드 한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뇌 스캔을 받으면서 게임이 시작돼요. Let's hope they're wrong. Ready? Ready? Say cheese. 치즈. 우리 대한민국 김치죠. 김치. 아, 고맙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여기서 갑자기 배경이 확 바뀌어 버리면서 공포 게임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지금 초반이니 완전 처음이에요. 처음이니까 Hello? 보시면서 스토리 이용하시면 돼요. 문시 씨, 아니 분명히 내가 방금까지 뇌 스캔을 받고 있었는데 여긴 어디지? 일단은 스위치를 올려주시고요. 들어가지고 던져가지고 해주세요. 나가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눌러주고 야한테 말 걸고. 다시 취소. 좋습니다. 그러면 문이 이렇게 수긍하면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쪽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좋아요. 먹어주시고. 아유, 속도. 이 게임은요, 저렇게 괴물이 나타나면 두 방 맞아야지만 죽습니다. 한 번 맞으면 잠시 괴물은 리스폰이 되고요. 잠시 없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게임 소리가 많이 큰가요? 잠시만요. 아유, 타이머 때. 됐을 겁니다. 아, 게임 소리 컸어. 아, 미안해, 미안해.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네. 여기 아니잖아. 길을 잘못 왔네. 심해 맞습니다. 심해 공포 게임이에요.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었어야죠. 그리고 내가 왔던 길로 가야 돼요. 왔던 곳으로. 됐죠? 맞추시고. 빨리 자라, 빨리 자라, 빨리 자라. 웰, 모니터. 그렇지, 그렇지. 하기 전에 박스 열고. 그리고. 박스에서 꽂아주시고 가서 유니플 롤집 설치 업데이트. 정가인님 어서와요. 순간은 일단 10시부터 하지 않을까 싶은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셔서 2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윤종현님 어서와요. 약간 외계 생명체 같은 애들한테 쫓깁니다. 이거 되시면은 저 저기압이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 게임하고 뭘 할지는 이 게임을 깨보고 결정해볼게요. 죽었어? 페페 시작이. 페페 시작이. 페페 아저씨랑 싸우고. 이게 이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그겁니다. 괴물한테 맞을 때 이렇게 피가 달게 되면 속도가 약간 느려지는데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좀 깨져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시 고화질로 이제 720p까지 떨어졌다면 1080p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제가 2시간 40분 걸린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2시간 40분이 아니라 그
외국인 분이 주신 40불. 머신 포 피그 생각하고 있어요. 싸울 수 없는 게임. 저쪽이구나. 저는 한없이 약해요. 암네시아 만드는 회사는 싸우는 게임을 안 만드는 거 같아요. 걔네들은 항상 쫓기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전부 깔아서 합니다. 전부 깔아서 해요. 전부 정품만 씁니다. 알잖아. 이거 빼주시고. 빨리 빼. 미안해, 친구. 미안해, 친구. 네가 죽어야지만 내가 이걸 깰 수가 있어. 노란색 와서 파랑색. 그리고 이렇게 세 개. 곰님 어딨어? 저도 소마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 공포 게임 중 하나입니다. 저도 되게 저도 갑자기 놀라죠. 그랬잖아요. 기다리신 됩니다, 여러분. 팔로우 고맙습니다. 게임에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는요 게임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어요. 내가 이제 캠 방송할 때나 배틀그라운드 할 때는요 되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막 매니저분들이 여성분들이세요? 막 아니면 뭐 어떤 게임 할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질문 가능한데, 그래도 소마라는 공포게임 할 때는 소마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이나윤님 어서요. 이제 여기서 통신 한 명 되죠. 어떤 여성분이라. 이 게임은 이제 남녀 단둘이 이 심해 속에서 이 밀폐된 공간에서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는 걸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스포니까. 일단 계속 얘기를 들어야 돼요. 소마는요 지금 스토리를 말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막을 읽으세요. 영화 보는지 보세요. 이 게임은 왜냐면 내가 지금 스토리를 말해줄 수 있는 장면이 아니야. 스포야. 그러면 내가 스토리 말해주면 스포가 돼. 이 게임 아직 완전 초반이야. 게임 가격은 나도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나온 지 꽤 된 게임이어가지고. 그 다음 이쪽으로. 자, 오른쪽. 왼쪽에서 괴물 나타납니다. 아니요, 친구. 한 대 맞을 거고. 그냥 무시하시고, 올라가세요. 왼쪽에서. 문 열어주시고. 발전기 꺼주시고. 꺼짠. 그러면 굉장히 컴컴하고 어둡게 될 겁니다. 저쪽이 다 죽일 거예요. 미안해 얘들아.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날을 위해. 비밀번호는 뭐였지? 0722.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전력관리자 이거 키시면 완벽합니다. 아, 슈퍼님 고마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켜주시고 그 다음에 2203 확인. 이쪽 낮춰서 이쪽 좀 맞는데. 여기인가 봐. 됐습니다.
Hey, are you there? I found the 이제 람다기기랑 통신이 이어져요. Oh, that's better. 아까 이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Simon Jared. Hi, Simon. I'm Catherine. 캐서린이죠. Have you figured out what's going on? 그래서 이 여자와 여행을 떠납니다. I was hoping you'd have some answers. I probably have some. What do you want to know? Where to even begin? I mean, what is this? 이 여성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이 여성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몸매와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No, I mean, where did you work at Pathos 2? I don't know what that is. That's unexpected. Did you come directly from Toronto? 암네시아 그 피그 나오는 거는요. 그 회사가 다른 곳이에요. Have you seen any people? 암네시아 제작진이 만든 쪽이 아니라 Only robots, crazy ones.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떡 같은 망작이 나온 거고요. 암네시아 제작진들이 이제 원래 원을 만들었던 그 본래 멤버들이 다시 만든 게임이 바로 소마입니다. What's going on? I think this place is about to collapse. What do I do? Simon, come to Lambda. How do I get there? There are two trains connecting all the sites. Find one.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할 게 없거든요. 유후. 이제 워터파크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자랑스러운 솔로지만 워터파크를 가자. 이렇게 워터파크에 가시면 바로 심해 공포 게임이 왜 심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난 당당하게 갈 거야. 워터파크. 나 물총으로 커플들 다 쏠 거야. 다 쏠 거야. 내가 저격 물총 같은 거 하나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200m 떨어진 곳에서. 애들 막 커플끼리 아, 이렇게 떡볶이 같은 거 먹여 주면 내가 다 시켜 줄 거야. 물총 쏴서. This is insane. 이건 미쳤어. 근데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죠,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 친구는 왜 물속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여기서 밖에 네,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게 심해 게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이 바닷속 있잖아요. 여기를 정말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길이 넓어요. 약간 오프월드 느낌이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 푸린이 더듬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머릿속에 더듬이로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여기서는 저처럼 귀엽고 카와이하게 토끼 마냥 이렇게 점프해 주시면 되고요. 정말 할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이제 저기 있죠, 오른쪽에 빨간색 이렇게 저 로봇 같은 애들이 적이에요. 요 게임의 적은 가까이 가시거나 아니면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결혼이라는 배드엔딩이 기다리니까. 왜요? 결혼은 인생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 뽀삐가 있는데 뽀삐는 그냥 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어 뽀삐야. 지금 형은 타이머 트기이기 때문에 너를 구해줄 시간이 아깝다고. 요정님 어서와요. 수현님 어서와요. 뽀삐 되게 귀여워요. 구해주면은 뽀삐가 막 따라다니거든요. 따라다니면서 막 삐리리리리리리 막 이러면서 따라다니는데 오늘은 아 역시 길 잘 찾아오네요. 이쪽으로 와서 빼주시고 빼주시고 열 딱 대주시면은 이 물이 내려오면서 운동이 있는 거 없어요. 우리 맑은 산소를 마시고 반오십이라고. 나는 아직 2년 남았다. 얄루님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립니다. 여기
여기가 아마도 지하철 쪽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네요. 오른쪽 꺾으시고요. 왼쪽 꺾으시고요. 밑으로. 아이. 이제 왼쪽. 그다음에 왼쪽. 미안해요. 잘 죽어요. 저분을 죽이고 저희는 또 갑시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게임을 깨기 위해서는 저분들의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열어주시고 전원을 스위치온 해주신 다음에 열어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톡. Standing by. 준비 완료. 출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찍으세요. 어차피 가다가 사고 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가지? 아, 쿵쿵한 눈이 어서 와요. 괴물도 나. 응? 괴물도 많이 나. 괴물도 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간접 광고를 보게 됩니다. 저기 보이는 저거 있죠, 저거. 우리가 이걸 타야 돼, 이제. 이걸 타서 가야 돼. 이게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보고 있어도 되는데 지금 이걸 보면서 대충 힌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깨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고 저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승강기를 이용해서 수심 4,000km까지 연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하죠. 저희는 나중에 4,000km 밑으로 내려가는 정말 심오한 심해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앞으로 1시간 20분 정도 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블랙하고 싶지 않아요! 스폰은 그냥 뭐 바로 강퇴해도 된다. 특히 결말 쪽에 가까운 스폰은. 그다음에 이 밑으로. 여러분들 토크하시는 건 좋은데 토크는 제가 게임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20분 정도 토크하잖아요. 그때랑 배틀그라운드는 놀방이니까 그때 토크 많이 해요. 그때는 진짜 말 진짜 하나도 안 하더니만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네. 시메트라의 따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따개비 굉장히 많은데 좀 징그럽죠. 그때 많이 해요. 배틀그라운드 할 때는 진짜 막 몇백 명 보는데도 말 진짜 한 마디도 안 나오고 조용하더 많이. 누가 보면 사람 한 명 없는 줄 아는 애들. 그때 말 좀 쳐요, 진짜. 심심해 죽겠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메인님 어서와요. 메트로도 언젠간 하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임들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볼 만한 좀 유명한 게임들, 특히 3D 이렇게 그래픽 좋은 게임들은 아마 한 번쯤 다 건들지 않을까, 공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제발 언제 하냐고는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나는 진짜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아. 나도 이제 어떤 게임 공략하다가 이 게임이 좀 미뤄주면 미뤄지면 또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릴 것 같아요. 아마 잘만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도 또 여러분들 뭐라고요? 저처럼 귀엽고 깜찍하고 카와이하게 토끼처럼 뛰시면 됩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네, 이제 토끼처럼 뛰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심심해서 그런 겁니다. 심해 가는 동안 할 게 없거든요. 하루님 어서와요. 다 또 귀엽죠. 한겸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얘는 아직도 페페 깨고 있네. 오, 그 부분 깼네. 페페 중간 깼네요. 뿌리 내려갑니다. 해양 괴물 같은 애들이 들어오는, 약간 외계 생물체 같은. 저기 가까워지면, 아까 저기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냥 무시해서 온 거지. 요 앞에 여러분 적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공략이 저 앞에 보이죠? 원래는 숨어 있어야 되는 게임이지만 그냥 몸을 비벼요. 네, 만져줘요. 좋아요. 어차피 두 번 맞아 죽기 때문에 한 번 맞아서 없애는 게 더 이득입니다. There you are. Upgrading everything. 대신 다음에 아까 그 제가 이쁜 몸매를 가지신 분이 있다 했잖아요. 바로 이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이쁜 몸매를 가지신 캐서린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몸매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신 분. 너무 아름다워서 모자이크로 나와요. Everything's fucked. I give up. There's nothing left. Calm down.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You sure? It sure as hell looks like it. For all I know, there's no one left except for me. What do you mean? I'm right here. 예쁜 몸매야. 예쁜 각도야. But I meant any humans left except for me. 좋아요. Have you looked at yourself lately? You're a walking, talking diving suit with some electronics on top.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은 남녀 단둘이서 어둡고 컴컴한 심해 속에서 이렇게 같이 데이트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야리한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야, 밀폐된 공간에서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I was trying to find out what happened with my project when that brute knocked me to the ground. Project? How could anything possibly happen? 목덜미 봐봐. 저 줄기 보여 여러분들? Okay, focus. 동그랗다니까. I need you to fix me so I can get back to work. 아울라스 끝났나요? Then you can sulk as much as you want. 저 전기회로 보여요. 와. I think I have a better chance of building myself a time machine than of putting you back together. 그 이제 이 여성의 몸 속에서 여성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갖고 와야 돼요. Yeah, you can pull my cortex chip and put it into the armature. What's a cortex chip? It'll be obvious. I'll eject it. 피질 칩이라고. Just grab the chip and slide it into the armature. 그걸 꺼내 주셔야 합니다. Come on, I need you to do this one thing for me. 알았어. Yeah, all right. Thanks. 벗어봐. Should be easy enough. Just pick up the chip and slide it into the Omnitool. 빨리 벗어줘. It's standardized connect. 좋아요. 이제 얘가 벗습니다. 메인이 먼저. Alright. 벗었습니다. Let's give this a try. 이거를 여기 꽂아주시고. Custom cortex chip found. Shutting down helper chain. Have a nice day. Just pretty much anything will fit. Oh, this feels weird. I'm in the Omnitool? Thanks. So, what's the project about? My project? Oh, well, I saved all the people on the station as brain scans.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토리가 나와요.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 아크라는 거를요, 우주에 쏘아 보내려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으로 가득 찬 컴퓨터 세상을 우주로 보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잠시만요. 여기서 타이머를 끊어서 미안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크라는 게 있어요. 아크는 뭐냐?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사람들의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제가 또 미대생 실력으로 그려드릴게요. 사람들의 이 뇌 있잖아요. 이 뇌를 우리가 뇌 조사를 했었잖아. 뇌를 스캔한 거야. 뇌를 찌익 스캔했어.
스캔됩니다 이렇게 스캔을 했어요. 다 사람들 스캔해가지고 이 아크라는 아크 이 아크라는 곳에 이게 가상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건데 요게 이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사람의 이 뇌를 복사해서 정신을 이쪽에 넣은 거야. 그럼 이 아크라는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막 나무도 있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지금 그래서 이 아크라는 거를 우주 이제 이 우주 속으로 이제 쏘아 보내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이 아크가 이제 이쪽으로 쏘아 보내줘서 이 우주에서 몇천 년을 살겠다 이런 지금 그래서 이 미션을 우리가 하러 가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Really serious after the comet took out the surface. Then suddenly it became very important, and it was officially named the Ark. 표현력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How far did you get? 저도 이제 옛날에 그 노래 그 음악 학원에서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가봤는데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 학생은 발성이 정말 좋아요. 발성만 정말 좋아요. 딴 거는 정말 음식물 쓰레기만큼도 안 돼요. 이러면서 목이 정말 튼튼한 학생이에요. 발성도 정말 좋고요. 그거 말고는 볼 게 없네요. 이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발성밖에 없지? 라는 이런 칭찬을 드린 적이 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예체능에 거의 만능주의자 그런 사람이거든요. Could you do me a favor and run into the other room and have a look? I don't seem to be able to view the files in this condition. I need to know that the Ark is safe. Sure, Kath. Thanks. I'll unlock the door for you.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옆방에 있는 컴퓨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What was I said before? You're from Toronto? Yes. Look for anything about the Ark. 네, 여기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죠. 여기 간 다음에 여기서 아크 추적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쪽이에요. Oh, that's clever. I wonder if I thought of that. Does it still work? I really need to know what happened to it. I think so. It's doing something at least. Where is it? I'm trying to find it. 이쪽이었는데. 아, 그 부분 외우라니까. 그 부분 내가 숨 쉬는 구간 알려줬잖아. 처음에 돌에 이렇게 딱 나무에서 꽂히자마자 바로 뛰고, 왼쪽에 붙어서 뛰고, 그래. 그다음에 오른쪽에 붙어서 뛰고, 그다음 오른쪽에 붙어서 쭉 뛰고. 고자식겠지. 아 열받아. 그래서 이제 알크를 찾죠. 만약 알크를 찾는다면 우리도 알크에 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가 담배 피러 갔어. 아마 그럴 거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그쪽으로 데리고 가줄 테니까 우리도 알크에 타자. 나도 알크에 타고 싶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Come on, Catherine. This is what you wanted. 맞아. 아크를 발사하러 가자고 우리. Let's launch the Ark. We need to find a way to get into the abyss. Can't take the climber without a power suit. We probably have to go to Theta and pray the Dunbat's still working. Okay. So we go to Theta. Okay. I don't know. It's pretty far. Catherine, look around. What else is there to do? Maybe there's still a working. 저거 하는 동안 여러분들. 어차피 멀리 있어도 말은 되기 때문에. Push comes to shove, I'll walk. 체력 회복을 한번 해주고. Don't forget to take it. 나 문다니까. 그냥 건 저리 뽀뽀해. 그래. 형 학교 한번 보내고 올게. 기다려. 그래서 이제 여기서 Can I pull the Omni tool out? Wait. Okay, just be sure to. 한유빈님, 유진아님 어서 와요. Good luck, Simon. 잘 가요. 갑시다. 윤지님, 김영애님 어서와요. 아, 저의 치료해주는 겁니다. 우리 문어가 상처를 빨아줬나봐요. 원래 이렇게 독 같은 게 오면 사람이 이렇게 쪽쪽 이렇게 빨아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 우리의 더러움을 빨아준 거지.
Shuri Emergency Vessel 4. Hey, Simon, can you hear me? I hear you. Can you get this thing running? Hang on, I'll give it a try.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장나지 않은 걸 찾으러 갑니다. 닥터피쉬 마냥. Sorry, it's dead. 프리님의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 제 이상형은 굉장히 모르겠다. 난 성격 맞는 사람 좋아요. 사실 외모도 그냥 외모도 그냥 평균만 돼도 신경 안 쓰고 저는 눈이 그렇게 곱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모도 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외모도 신경 잘 안 쓰고 조금 그냥 성격이야. 답답하지 않은 여자 좋아요. 아 이런 분이 난 진짜 이런 분 있잖아요. 말 안 통하시는 분. 뭐 남녀노소 다 있지만 저는 말 안 통하는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나랑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친구도 있어요. 무시하고 거기만 그냥 두시면 됩니다. 아유 저는 되게 진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문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게임 같이 해주는 여자친구 어때요? 좋죠. 옛날 여자친구가 게임을 하면 범죄율은 높아지고 게임은 정말 나쁜 거야. 세상에 그 뭐냐 셧다운제도 당연히 잘 만들어진 거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굉장히 나랑 의견 충돌이 많았었던 친구죠. 그런 분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생각이 뚫려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웃기세요 괴물님. 마루님 어서와요. 이쪽에서 아 이런 게임 너무 좋다. 평화로워. 요 앞에서 괴물이 나타나긴 하지만 괴물이 나타난다고 해도 전혀 꿀릴 게 없어요. 너무 평화로운 게임이야. 진짜 좋다. 아울라스2랑 차원이 달라. 너무 사랑스럽다 게임이. 평생 이런 공략만 하고 싶다. 올라가 주셔서 이쪽으로. 얼마나 안 무섭냐 게임이. 무서운 것보다 얼마나 화가 안 나냐. 얼마나 쉽냐. 그래 놓고 죽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이제 괴물이 나타나는 아유 이래 걸리네. 괴물이 나타나는 부분. Let's find a working escape vessel. The sky is pitch black with smoke. The ocean is dark. 아, 길 착각했어. 못 나가냐 여기? 아, 길 착각했어. 제가 오기 전에 갔었어야 했는데. 빨리 오세요. 걸리고 만다 내가 더러워서 진짜. 나 딱 갔었어야 되는 길에 제가 있었어가지고. 왔던 길이잖아.
reaching all the way into the sky. It's unreal. Any signs of life? Over. No. Nothing but a massive fire. 찾았다. 올라갑시다. 피해보기 또 있으면 좋겠는데 위에 있긴 한데 아. 여기가 사실 여러분들 한번 걸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앞에서 한번 걸려버려가지고 Jesus Christ! Jesus Christ! 좋아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넘어갑니다. 저 친구가 쫓아오는데 당하지 말. 이거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왔던 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왔던 길만 기억하시면은 절대 죽지 않아요. 하지만 왔던 길을 기억을 못한 순간 죽어버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망가 망가 도망가. 좋아요. 이쪽이야! 왼쪽이야! 이거는 체력보다 맞으면 속도가 더 큰일 난가요. 이 제가 소화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큰 이유 중 하나인데 제가 많이 심심해서 많이 하는 게 없거든요. 몬스터 이쪽이요? I've seen them before. Epsilon. What are they? They're a manifestation of a malfunctioning station-wide artificial intelligence called the WoW. Station-wide? So we just made a powerful enemy. No, no, it's not like that. The AI isn't a persona. It doesn't 재밌어. feel or think like we do. It's more like 여러분들을 공략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처럼 공략러가 될 수 있어요. 이 소화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이 소화기랑 노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도 아직 모르고 하신 적 있으니까 공략이겠죠. 이 게임도 30시간 했어요, 저. 플레이 시간쯤 29시간이 넘었으니까 30시간쯤 됐을 겁니다. AX는 잘 자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일어나거라 용자여. 우리의 엔딩은 끝나지 않았다.
target is open. Oh, 좀 꼬피야. 역시 우리의 꼬피. 귀여운 꼬피, 우리의 꼬피. 뾰로로또 고마워 보여줘서. 네, 타이머 택입니다. You're the rescue team, huh? Good job. Good job. 나이스 구조 팀. Don't worry, Kat. I'll find a way to save. 세타로 가야 되는데 세타로 가는 거 되게 아니요 아니요 꽃게들아. 이거 그래 1회차 하시는 분들이 되게 복잡해요 여기서 세타로 어떻게 가나 퍼즐을 어떻게 깨나 되게 복잡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장르는 심해 공포 게임. 매하고 싶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지금 물 아니야 켜주시고 함.. 아니 제프린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플린을 금방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뽀삐 왔죠? 왜 왔어? 왜 왔어? 나랑 놀러 왔어? 아니구나. 저리 가. 인생 돋보다야지. 아 이게 훨씬 재밌죠. 나르코시스 그거랑 이거랑 비교할 게 안 돼요. 눈물이니. 어. 그 게임과 이거랑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할 급이 아니야. 이 게임과 그 게임의 비교는요. 어 진짜 진짜 축구 선수로 보면 호날두랑. 거의 그냥 저희 동네 이제 아저씨 축구팀 어 축구 선수팀 그 정도 급이에요. Calm down, we're safe. Oh, it's really disconcerting popping in and out of existence like that. Where are we now? 이렇게 놔주시고 Delta, at least that's what you said before the crash. Oh, right. Of course, is this a Zeppelin? Appropriately named. You think it can get us to Theta? It's a cargo transport. 이제 여기서 이 운조 이 운송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맞아 나도 이거 1회차 때 스토리 보면서 와 재밌다. 이러고 있어. 이거는 약간 극이 좀 갈리긴 하더라고 호불호가. 이 게임 별로 와. 아, 이 게임 스토리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난 되게 재밌겠네. Just knock a robot over the head and steal their chips? 이제 여러분들 저희는 별거 없어요. 로봇의 머리를 쳐가지고 로봇의 소중한 것을 강탈해서 오신 겁니다. We're just robots, sort of. I'll get us a chip. 알았어, 칩을 가져오도록 하지. 저한테 이제 크고 아름다운 무기를 주세요. 라이트닝 건 좋습니다. 이 라이트닝 건만 있다면 우리의 뽀삐를 뽀삥 귀여우니까 참고 귀엽지 않은 저 친구를. 아냐 역 같은 날이지. 어디 가는 거야 친구. 일로와. 아, 아프지 않게 보여줄게. 일로와 이 친구. 걱정마 금방 끝나. 귀엽지 않은 걸 탓하라고. 그래서 이걸로 꽂아주시면은 완벽합니다. Thanks, Simon. Don't be mad, okay? We okay, really okay. needed that. 난 이해해, Simon. I can't stop here. Could you do it? Kill a robot like that? I get attached to them too. I'm not a monster. But in this case, it had to be done. He was talking. I mean, he was delusional, but he seemed sincere. Present. Yeah, well, I'm sure it's fine. Was he really that different from us?
It's just beginning to sink in. I mean, really sink in. I'm a robot. Didn't we cover this already? This is known ever since I woke up at Upsilon. Just keep suppressing. 구독은 항상 홀수로 들어주세요. 야, 나 순간 나 한 30초 정도 멍 때리고 있었어. 그래 나 봤어요?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 순간 의식 끊긴 줄. Yeah, sure. 예,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제 팔로우 한번 부탁드립니다. Thanks. 이거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정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심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이죠. 유후. 우리 이 고독과 몇 분 동안 싸워야 됩니다. 시에이치오님 어서와요. 포탈이 있어요, 여기. 포탈 쓰면 1시간 컷 가능합니다. 나 아직 포탈 연습이 안 끝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점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심심해서입니다. 소화기가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점프하면서 놀아야 돼요. 이게 은근 재밌다. 아, 짱쭈맨님 어서요. 심해의 토끼가? What? Oh, sorry. 아, 고양이 마리오 영상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더라고. 저는 그 영상만 보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지환님 어서와요. 무서운 부분 나오면 말씀드리는데 무서운 부분이 없어요. 내가 다 넘길 거기 때문에. 박안주님 어서와요. 제가 공포 게임 하면 그리 무섭지 않아요. 괴물들 다 무시해서 가기 때문에. 거의 지나가는 돌멩이만이야. 원래 이제 괴물 보면 야 씨 어떡해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뒷마당에 있는 돌멩이 마냥 안녕 친구?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울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나마 갑툭튀가 나오면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이 게임은 갑툭튀조차 없기 때문에. So I found a good balance between awareness and ignorance. Does that mean I shouldn't think about this stuff or? 그쵸, 우리 관리자분들이 되게 고생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도 게임 보다 보면 알다시피 똑같은 질문이 엄청 오거든. 한 개는 없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다 대답해 주는. Saving mankind, remember? Speaking of which, we're close. 아니요, 안 나와요. 아웃백을 쏘라고? Kath, before you g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you mentioned in the escape. 아, 아웃백에 있는 빵 정도는 사실 the wow. Is it the wow's fault that we're like this? I mean, it seems like something an unreliable AI would do. 빵 먹고 나오면 돼. I suppose it set the ball in motion, but it's not directed with purpose. It's really complicated to explain how machines think, Simon. Concentrate on getting inside Theta, okay? 됐다, 내렸다. 아 잠시만 이걸 안 갖고 가고 있어. 가자 친구. 우리 파트너. 파트너를 놓고 갈 뻔했어. 아, 윤진님 잘 자요. 이 앞으로 와서 열어주시고. 돌려주고. 뽑아주고 내려주고 뭐야 내려주고 더 뽑혀? 그리고 이거구나. 오픈 더 돌! 이제 문이 열립니다. 여기가 비욘드 투 소울즈 생각 좀 해볼게요. 그거는 공략해서 길어가지고. 애초에 비욘드 투 소울즈나 헤비레인 같은 경우는 나도 3일차 정도 해봤는데 엔딩 다 봤어요. 여러가지 엔딩 다. 근데 이제
솔직히 좀 힘들지. 그 게임들 공략이 없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깬 게임이지. 하도 자요. 1080이 맞을까? 여기서 물이 사라지면서 앞에 문이 열리죠. 여기가 이제 괴물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퍼즐도 조금 심하기 때문에 좀 깨는데 오래 걸리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저희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이 열리면요. 여기서 우리는 Hello? 상냥하게 옆에 소화기를 들어가지고 창문을 부셔합니다. 야차! 좋아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고. We're here. We're here. Okay, great. Time to hijack ourselves a submarine. There will be nothing stopping us when we have done that. You guys sure have a lot of machines and vehicles down here. What makes this one so special?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운송 수단이 있거든요. 저게 심연으로 갈 수 있는 운송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타고 심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거를 작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시다 이제.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크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죠. 실제 삶과 같아. 하지만 더 나은 편이지. 쾌적한 온도, 맑은 공기, 좋은 날씨로 이루어져 있대요. You don't have to pretend. It's perfectly immersive. And it can just sustain itself. Yes. Attached to a probe. 태양 전지판에 전력을 공급받는 탐사정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Thinking about the earth being what it is and us setting out to save the final remains of humanity. It's heroic. At least it feels worth doing. Here we go. The dumbbell. 저게 덤벨이에요. Damn it. I knew it was too good to be true. 보이지 않죠, 지금. What's wrong? It's 덤벨이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다. It's quarantined. 저기 저거예요. Hold on. We need a security cipher. How bad is it? It's we don't write these things down type of bad. Maybe someone's still around who can tell us what it is. Sure. Let's go with that. 세 시간까지 안 가. I'll just unlock the other doors for you so you can explore the station. 갑시다. 문은 창문. 창문도 문입니다. 그리고 일로 가서 여기 괴물이 있는 부분이죠. Sounds like a lie. 열어주고 기어가세요 벌레 마냥. 젠 개똥벌레. 네, 저기 이제 되게 진짜 좀 더럽게 생긴 애가 있어요. 약간 똥을 묻어둔 똥을 뭉쳐놓은 것 같은 느낌? 같은 친구가 있는데 가지고 이게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뛰어서 도망가세요. 디엘디님 어서 와요.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깨시면 괴물 엉덩이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쪽 위로.
가보죠. 아, 으차! Welcome to my place. When I started the ARC project, I pretty much lived in this lab. Cozy. An intact memory chip. If we're lucky, we might be able to extract the cipher from it. This is where I would store the ARC scans. So you saved the whole staff digitally on these chips? That was the plan. Very promising. I'll just load them up and get the simulator going. 아, 어디 한 거야? 그리고 여기 가서. There we are. What are we doing exactly? We're gonna have a talk with Mr. Wan. 이리로 가셨어. Use the computer to activate the simulation. 고랭님 어서 와요. 스캔실. 칩으로 복사. This is where I did my scan. And all the others, I suppose. You don't remember? My scan was the first. Had to test the scanner before I could start making progress. 이제 스캔실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셔서 태백사랑님 어서 오세요. 오른쪽. 자, 이제 브랜든 왕의 왕의 방으로 다시 합니다. Have a look around. Maybe he has something we can use to get the cipher. 보시고. Brandon mentions a girl. Brandon, you ready to go? They did their scans. Detect습니다. Alice Coster. We could try to make him think that she's there during the simulation.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시고. Not sure how though. 돌아가셔서. I think we got this, Simon. I can synthesize Alice's voice from the intercom and use it to impersonate her for the simulation. 그리고 이제 이거를 to trick him into feeling safe enough to open up. Great. 내가 여태껏 모아온 앨리스와 스캔실 데이트에서 시작을 하시면은 낚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낚아야 돼요. 우리가 앨리스인 척하는 거야. 현실은 남자지만 게임 속 캐릭터는 여자인 것 마냥. 아 오빠, 아 사람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오빠 내가 레전드 수리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그걸 나 좀 줄 수 있어? 이러면 어이 그건 줄 수 있지. 내가 줄게. 아, 고마워. 그거 꼭 갖고 싶었거든. 이러면서 이제 네카마인 척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알려줘요 막. 1729 4212 407 그럼 이제 알아냈죠? 미안해요. 난 사실 남자였어요. 23살 남자였죠. 뭔 말이야! 레전드 수리검! 이러면서 이렇게 좋았습니다. 사기는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좋아요. 아 오케이. 친구 삭제까지. 좋습니다. 절대 제 경험담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쨌든 저 남자를 낚아가지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신 다음에 돌아가셔가지고 덤벳을 타시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저 자식이 코드를 알고 있었는데 쟤만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코드를 알아낸 거죠. 낚아가지고 아 어디 가는 거야? Catherine, couldn't we just have extracted the cipher from Brandon's data somehow? So cruel, Brandon. There you are, just warming up the Dunbat for us. It's been collecting dust for months, so it might need a minute. Okay, that's it. 경험담 아니에요. That's everything. 진짜 아니에요. Let's go ahead and, that's weird. Never mind. What do you need me to do? Head inside the dock. The Omnitool can open the door now. And get into the Dunbat. Then plug me in and I'll take us into the abyss. Sounds easy enough. 먹으신 다음에요. 여기 되시면은 문이 열립니다. 그런 것 치고는 리얼리티 하던데요. 원래 리얼리티하게 연기하는 게 필수죠. 꽂아. 제발 돌아가. 이걸 이제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 없어 막 이거.
그러면 여기 잠시만. 잠시만. 여깄다. 이제 이거 해놨으니까 타고 들어왔다. 여기까지 깬 다음에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방금 목소리는 덤벨이 낸 목소리예요. 덤벨도 기계이기 때문에. 대략 한 시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야, 괜찮아요, 오유수님. 레포트 잘해요. 한 시간이면 깰 것 같은데. 이렇게 벌레 마냥 기어가서 열어주시고 들어가시고 옆에 있는 이거 꽂아주시고 이렇게 놓고. Wait, this isn't. Oh no! Oh no! Did it die before we did? Am I right? Well, it was talking. That's rarely a good sign. Damn it! The Dunbat was our best shot. I was really banking on this to work. Come on, we can't quit now. 근데 아직은 지상은 따로 해설 나오지 않습니다. How do you think you did it? How did the team get the arc down? 예,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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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It's like an elevator which supposedly reaches all the way down into the abyss. Okay, so we do that. We go to Omicron and take the elevator. Yeah. Okay. Sure. We'll just head over to Omicron and hope there's a power suit that fits you. You know, so you don't implode while in the abyss. That does sound useful. All right, let's go then. Wait, what is this place? Seems to be a lot of information on the arc here. 움직일 수가 There's 없어. a prototype and everything. Okay. Let's start it up. I want to see how it works. 그래서 이제 알크에 Maybe 타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캔실 열어주시고 필요하시고. How difficult could it be? 끄덕끄덕. 좋습니다. Full HD. 이런 화질도 좋아지고. I know it looks bad, but it makes me feel a lot better. Helps me focus. That's, I mean, that's the wow you're hooking up to. 빨리 작동이나 시키세요. I wouldn't have made it this far without it. Let's just keep going. 아, 컴퓨터 퍼즐부터 해야지. 아, 맞다. 이게 그니까 요거랑 여기랑 하나 둘 셋 네 개 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 다 못 외웠기 때문에 이거 빼주시면 이거고 이거고 됐습니다. Try loading a dummy scan. Dummy. Shouldn't be that difficult. I just want to make sure I understand how the scan data is formulated before we start messing around with the real arc. Run the simulation and then hit pause while the code is running. It'll give me a cross section of the process. 시작. Yes, of course. So 좋아요. precise, so perfect. Nothing like admiring your own work. What? Oh, right. So now we know how to get on the arc, right? Kind of. What? It's just I don't really know who you are. Maybe there's a way to plug you in, or maybe scan somehow. We need to figure this out before we leave. 아니요, 엔딩 이제 보십니다. What's this thing? 겨우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This is a compound examiner. Coster uses it to investigate structural integrity and payload frameworks. Of course. Could you fit inside it? If I knew what you were made of, it would be a hell of a lot easier to figure out how to get you on the arc. Bit of a tight fit. Can you reach the on switch? 네, 스캔합니다. 제가 이제 아크에 잘 탈 수 있을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스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How's that gonna work with the suit we're picking up at Omicron? I think they're bigger. You should be able to wear them both. Imogen? Who's that? It looks like the basis for your body is one of my old colleagues. A standard Cortex chip for robots, including the data reader and the Ocutorch, has just been forced through the skull. What? Structure gel has fused the whole construction together. Amazing stuff. No, hold on, back up. I'm one of your old colleagues? Well, your body is. Imogen Reed. That's disgusting. Hey, don't say that. She was my... She was nice to me.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몸은 지금 이 이모젠의 것이고요. 정신만 지금 남자 주인공이라는 거죠. I'm half a dead person. Yes, it makes sense. Think about it. All those simplistic minds we've run into? 그런 얘기죠. Just reviving a dead person doesn't work that well. A robot body seems to make people a bit unreliable. You are the best of both worlds. A sound mind and a sound body. 오미크론으로 가서 강화복을 입고 심해로 내려가서 심해 부분 끝내면 게임이 끝인데. Bring this arc as a backup? Now that wouldn't work. This is just a prototype. Good. I prefer to travel light. Let's go. Don't forget to take me with you. ...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오른쪽 가신 다음에요. 망했다. 정말 망했구만. 늦었어. 제발! 내가 더 빨랐다. 이거 이제 제 겁니다. 됐나요? 괴물이 왔군요. 자, 스님 오세요. 저로 가요. 단자칩을 아니 아니고 단자칩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합니다. 좋아요. 이 단자칩은 이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쿠저! 와서 이제 와라. 아, 할 만큼 다 했다. 나이스! 컨트롤 얻었습니다. 지금 화장실 안 갈게. 내가 그냥 싸고 말지 바지. 니가 그 뭐냐
괴물을 만들어낸 곳에서 지금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거의 기절 수준이야. 안 들어가. 나 진짜 거기서 쓰러져. 나 토해. 기절 수준이야. 나 냄새 약하단 말이야. 내가 대박.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 내가. 아, 환풍만큼 심하지 않아. 야, 환풍구 틀고 진짜. 환기시키고 페브리즈 한 통 쓰고. 환풍 시키면 안 되지. 그럼 여기로 밖으로 냄새 나오는데. 닫아놔. 창문 열어두고. 아, 제발요. 형구 죽어 그러다가. 다 죽여. 형구 죽는다니까. 암네시아 40분이면 깹니다. 이게 소환이 왜 안 내려가? 형구 갑자기 끔살당해. 조심해야 된다고. 형만큼 심하진 않아. 아, 여기 좀. 아, 됐다. 형이 여기 냄사벽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나 문, 일단 문 닫아. 닫아버렸어. 좋아요. 자, 이 위로. 여러분들 여기서 가투치가 나타납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안녕. 나한테 몸통 박치기를 하기 때문에 저 그냥 맞아줘야 돼요. 에이비비님 어서와요. 다녀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제가 굉장히 오줌 마렵죠. 지금처럼. 아, 이거 내가 심해로 내려갈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심해는 어차피 물소리 들려가지고 그 소리에 잘 맞춰서 싸면 눈치 못 챈단 말이야, 사람들이. 시청자를 바보로 하네. 김건령님 어서요. 어프리님, 심했는데 좀 더 맑은 옹달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It's okay. 내가 말해줄 거야. 시청자분들에게. It's over now. 이팅 사운드. Relax. ASMR 들린다. Ashley. 어, 트링스님 어서요. What are you doing here? Hanging out, like couples do. You don't want me. 잘 자요, 가이. Yes. Of course. 민슈가님 어서 와요. What happened? We fell in love. 여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기가 이제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영차. 영차. 약간 엘리언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지만. 아. 아유, 더러운 것들. 아, 모은손님 어서 와요.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계속 앞으로 가요.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당당할 수 있냐? 이제 못 당당합니다. 큰일 났다. 이건 내가 다 소리를 냈기 때문에. 괜찮아요. 당당하게 저기까지 가면 됩니다. 남자처럼. 남자 마냥 멋있게. 괴물을 무시하시고 당당하게 지기. 이렇게 날 좀 봐주님 어서와요. 하지만 몸은 여자잖아요. 괜찮아요. 지금 상남자 푸린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종하면 남녀노소 저처럼 여기 나올 거예요. 이제 나와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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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빨리 나와. 나오는 거 다 안다. 오케이 오케이. 나와주면 상남자 뜻은 저처럼 땅바닥에 가까운 남자를 말하는 거지. 큰일 났다. 아우, 나이스.
나이스 컨트롤. 진짜 저처럼 멋있는 남자는 바닷가 친합니다. 바닥에서 떨어질 줄 몰라요. 일어나는 걸 모르는 남자가 진짜 멋있는 남자야. 항상 굽힐 줄 아는 남자라는 거지. 제가 그런 남자거든요. 일어나질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죠. 내가 뒤로 가는 것 말이야. 기억하는 남자가 멋있는군요. 그쵸,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아, 고마워요, 고객님. 소린이 없다. 멍청한 놈, 거의 평생 사람. 난 괴물이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점프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저 앞에 있는 사다리로 올라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올라가 주신 다음에 왼쪽에 점프 하시면 빠르게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파도풀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정희님 어서와요. 여기서 이제 체력 좀 회복해주고. 대바대요? 대바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스위치를 내려주시면은 저기 괴물이 나타나면서 이쪽 문이 열리고요. 이렇게 파도풀로 이렇게 힘에까지 전 똥 내려가듯이 내려가게 됩니다. 오유승님 맞는 말님 어서오세요. 아. 좋아요. 이제 중후반이네요. Let's find out. 이것들이 폭탄이다. 건들면 지읒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는 또 심해가 왔기 때문에 할 게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을 땐 뭘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이렇게 토끼처럼 뛰어다니시면 됩니다. 이다은님 어서와요. 올라가셔서
이게 지금 안 움직이지? 여기부터 해야 될 거야. 이게 안 움직이지? 그럼 이거부터 해야 될 거야. 이게 안 움직이지? 그럼 이거부터 해야 될 거야. 이게 안 움직이죠? 그렇다면은 요거부터 해야 될 겁니다. 역시 난 천재야. 맞습니까? 아니군요. 이것부터군요. 그럼 이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대면은 완벽해요. 잠시만. 다른 거 아니니? 됐다! 완벽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미친 기억력. 기억력이 정말 미쳤군요. 당연하죠. 하여튼 그런 말이 많이 들어요. 칭찬 고마워요. Heavy restrictions on my system access. Did you find a power suit? Not yet. Trying to figure out how to get into Omicron, the big building. Oh, okay. Keep up the good work. That's it? You got nothing? Good luck. Thanks. Thanks. Thanks, man. 네, 여러분 여기 있는 퍼즐인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이 돌아오죠. 오미크론 동일대 뭐였지? 50 기분이 항상 바뀌니? Did you do that, Catherine? 아니고. What? 아니고. 실수로. I think I solved it. Solved what? Why do I get the feeling that we just got lured into the back of a v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예, 출입관으로 바뀌었죠? Omicron retracted the quarantine shutters. Lockdown canceled. Something wants us to come inside. And we want to go inside. What's the problem? Come on, let's get going. 갑시다. 아야! 괜찮아요. 전 남자니까. 이제 오미크론으로 가봅시다. 아 릴리나 어서와. 물에서 어떻게 숨 쉬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물에서 숨 못 쉬나요? 다들 아가미 하나쯤은 갈고 있지 않나요? 잠시만 길을 잃었다. 길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필수 조건 옵션 같은 느낌이랄까. 보여줘 보라고요? 잠시만 길 잃었으니까 조용히 해봐요. 저쪽이군요.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올라가 뭐하는 거야 내 심정 자살하려고 해
휘나 제발. 너에게 다 키를. 역시 난 갈 거라고 믿었어. 안 닿으면 게임 껐다. 진짜로. 여기 괴물 많은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되게 긴장감 넘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을 깨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일단은 2층으로 올라가 주셔야 돼요. 다 필요 없고 2층인데 여기가 먼저 풀어야 되니? 2층 가야 되는데 이쪽이군요. 2층. 해주시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열어주시고 해주시고 아이스크림 갖고 온 found one of the power suits. There's a dead woman inside. 10초나 지났어요? 아, 10초면 다 깼는데. Just like the body we found in the annex. 아, 화장실 안 갔으면 왠지 봤겠다. This could work in our favor though. Look for a terminal nearby. See if you can boot it up. 뭐야 뭐야. Not exactly grade A material. Don't write it off just yet. Remember what we found out at Theta. The suit you are wearing is basically just a Cortex chip working a few pints of structure gel, powered by the on-suit battery pack. And a dead colleague, Imogen Reed. Exactly. If you think about it, we're actually incredibly lucky. We found a suit with an already dead body. 솔직히 여러분들 당연한 거 모르고 나왔어요. What about the wow? What makes you think it'll play along? 이 세계를 이제 모아야 돼요, 제가. The wow won't be able to deny us, even if it was capable of wanting to. I'm still not crazy about this plan. It feels wrong. Please, Simon, I can't give up on the Ark. I need this to work. So we need a Cortex chip, structure gel, and a battery pack. That's one hell of a shopping list. Thanks. I'll just hang around here if that's okay. I'll be back. 열어요.
놔주시고. 이렇게 싸주시고. 먹어주시고. 넣어주시고. 눌러주시고. 이거 하나 먹어주시고. 내려가는 길이 저쪽이었나? 이건 아니죠. 여기였나? 이제 1층 가서 층마다 하나씩 템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쪽을 기억하는데. 갑시다. 됐습니다. 먹어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좋아요. 꾹꾹꾹꾹.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템 3층에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에 괴물이 있는데 저쪽이었나? 아니 어딥니까? 이쪽이군요. 앉으세요. 제가 진짜 멋있는 남자는 누구라고 했죠? 맞습니다. 땅과 가까운 남자. 그 남자가 제일 멋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아, 못 먹었어. 씨. 죽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대 더 맞으면 죽습니다. 야! 야! 개소린! 문 닫아!
Let's get to work. This is crazy. Don't worry, it'll work. Make sure it's all bunched together with the structure. 좋아요, 이제 다 했죠? 부품 다 부었습니다. All right, try activating the seat from the terminal again. 다시 머리 끼고 지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강화복인 얘로 이제 몸을 이동해야 돼요. 우리 정신체를. You go without me. I need to do this, Simon. This is important. I need to launch the arc. You'd really do it. Change body. Yes. If you want to stay here. 이제 곧 엔딩이 있네. 이제 우리가 요 강화복을 입고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힘의 4000km가 아니라 4000m 아래로. 그래서 4000m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그 밑바닥에서 마지막 챕터를 깨시면은 엔딩입니다. 마지막 챕터만큼 조금 길긴 한데. We need to loop back the activity manifested by your current cortex chip. Run it through the amplifier. Feeds everything. You can climb it. Sorry about any discomfort. This should be over soon. It's like having your picture taken. But with the most expensive camera in the world. You know, Indians thought photos would steal their souls. In this case, they'd be right.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동됩니다, 여러분들. 정신체가. 그러면 여기서 오, 완벽해. 이렇게. 이동이 되지만 이게 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명인 거야. Why was it still talking? It's the same like before. Catherine, why was he still talking? That's how it works. 얘가 말하고 있지? What do you mean? You know it's not magic. You were copying. 복사된 거예요. 둘 다 사이먼이야. You are here, just like Simon lived on in Toronto. God damn you, Kath. Two Simons? There can't be two Simons. 사이먼이 둘일 순 없어. That you're gonna take my mind and put it into another. 옮겨진 게 아니라 복사가 된 겁니다. You realize how messed up this is? Please, I didn't mean to upset. How did you expect me to react to this shit? You're fucking disgusting. 정신체만. 아까 저가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의식은 아직도 저 녀석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네, 복붙 같은 거지. 컨트롤 CV 같은 거죠. 본체도 있고 저도 있고. 캐니 왜 저러고 있어요? 캐는 지금 저기에 이제 그거 쓰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잖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기서 전원을 꺼줄 수도 있습니다. 전원을 끄게 되면 저 녀석은 영원히 죽게 되는 거겠죠? Maybe. There. I set it up for you. 그의 배터리를 방전시키고 싶으면 스위치를 올려. 몇 분 내로 죽을 테니까. I'd rather not stay plugged in any longer. 어쨌든 살려볼게요 이번에는. 나중에 스토리 엔딩 보면 스토리 설명을 쫙 해드릴게요. 복사였던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한이 아니야. 내가 내 정신체를 새로운 몸에 옮겨 복사해서. 그러면 나는 어쨌든 내 정신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는 거야. 걔는 또 새로운 나야. 그런 거죠. 열어주세요.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리로 가면 죽어요. 맞아, 왼쪽이었지. 아니요, 둘 중 하나라도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나야. 예주님이 한 명 더 있다 생각해봐요. 똑같은 자신이 한 명 더 있다 생각하면 돼. 그 정신체만요. 몸이 죽는 거랑 인격이 죽는 건 다른 거죠. 새로운 몸에 안착된 정신은 그 몸이 죽지 않는 이상은 죽지 않겠죠. 정신체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Are we done here? 하가. 이제는 분명. Sure thing. 이제 여러분들 놀이기구 마냥 가시면 됩니다. 스위치 안으로 갔네. 아.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and I woke up in the right body. It's a redundant copy. I'll never experience my journey, the full journey. I wouldn't understand. 이제 4,000m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You were right in trying to hide it from me. Only wish you'd done a better job. 아니요, 풀타임은 원래 9시간 정도 걸리는 게임이에요. 8시간, 9시간, 7시간 이상 걸리는 게임인데 제가 줄인 거죠. 개미 똥구멍 같은 건데 어떻게 다 먹어요? 두 번째 먹었는데 개미 똥구멍밖에 없었어. 똥구멍이 그 정도면은 내 똥구멍보다 크네, 개미 똥구멍이. 먹어. Please. 먹어. 닐 먹어버리고 나서. 나한테, 내가 니한테 먹힐 거야. 자살했다니까. When I was little, I used to climb the stairs all the way to the top of the building. And I can still feel how I had to, you know, tuck my arm so I could push the heavy steel door open. Well, the first time that I dared go up there, 오래 안 걸려요. I stepped out onto the roof and watched the smog rise and fall over Taipei. I got all the way up to the corner ledge and, you know, I felt the warm wind in my hair. 이 밑에가 지금 수심이에요. 보이죠? 여기 지금 1330m까지 내려온 겁니다. The people pushing through the crowd flowed like paint from an artist's brush. 저게 4000m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With aromas of all my favorite foods. For a brief moment, I felt connected to the world in a way that I never had before. It was the most profound feeling of comfort and sense of belonging I could ever hope for. 목 아까 붙였잖아요. I really never felt the same way again, but I went up to the roof many times after. I'm not religious, but I can see why people would be. The privilege of being makes a strong case, at least every once in a while. Do you still feel that sense of awe? Even like this? Things are different, but we're still here. What's the point of going on? Everyone's gone. All the people still left are digital copies trapped in computers at the bottom of the sea. We'll never be able to rebuild or reclaim what we were. Are you really so unhappy being what you are, or is this about the man who went for a scan 100 years ago? Both, I guess. When I was back in Toronto, even the worst case, the darkest futures I could predict, they at least included my previous life somehow. I feel so uprooted. There's nothing here that I recognize, nothing that makes me feel like I belong. Even if we make it to the Ark, would it be any different? Still be alone. No friends. No family. You could make new friends. I'm sure everyone would like to know the time traveler. If not, you still have. 멈추죠. 이 멈추게 되면은 저기서 문이 열리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Hello, Catherine. 위로 올라가고. What happened? 고쳐줘야 돼요. 열어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것만 눌러주시면. Why are we stopped moving? The power blacked out for a moment. Think it could be the atmospheric pressure. It's pushing pretty hard, really testing the limits of my suit. Don't worry, it should hold. 2,500m까지 내려왔습니다. Does time freeze when you're not powered? Time feels emitted more than anything. What's the difference? I don't feel like I'm being held back. 여러분 봐보세요 위에. And I don't have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time I'm missing. It's simply missing. Sounds like sleeping. 벌써 끝났어? 저거? Yes. But generally you anticipate when you're about to sleep, and there's a natural continuation since we tend to wake up where we went to sleep. My experience is more like an ever-changing world that never really seems to find closure. 아, 되게 희모한 대화를 해요. I suppose so. I guess it sounds exciting, but it really keeps me activated to the point of exhaustion. Rough. Could be worse. Could be a time traveler stuck in a body made from. 기계가 이제 멈추면 그 사람 그 기계 속에 사람의 의식이 있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막을 읽어보면 근데 재밌어요. 지금이야 뭐 나는 자막을 이거 몇 번씩이나 봤으니까 안 읽고 있으니까 심심한 거. 대화하는 내용들 들어보면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이 앞에서. 아주 젊은 총각이 속과 쎄있구만. 이 아저씨가 뭔 짓을 해도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러면서
더러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게임 이름은 소마입니다. 그러면서 4000m까지 내려왔죠. Oh, good, you're back. What happened? 거의 내려왔습니다. Something dropped onto the cage, knocks you right out. Spoke to me. Looks like a man, one of WoW's creatures. It just stands. 야, WAU의 괴물 중에 하나겠지. 뭐라고 얘기를 하죠. It said it would make preparations. 유명해요. 암네시아 제작진이 만든 게임으로 공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Looks like we're closing in on the ocean floor. Good. Not sure the climber can take it much longer. 뭐라고? Okay, so this is the. 승강기가 더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을 못했어요. 좋아. 여기는 이제 그 거대 해양 생물이 나타나서 저를 잡아먹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정말 잘 타야 되는데.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Don't remind me. Freaks me out. 한번 먹히면 미안해요. 열심히 안 잡아먹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이쪽 아니지? 이쪽이지? 오케이. 난 날 믿는다. 내 기억력을 믿는다. 스위치 온? 이제 이 불빛들을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소리 들리시나요? 그리고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바닷속에 또 해류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바다 진짜 깊숙한 곳에서는 이렇게 물의 흐름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 이런 미지의 세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심해, 우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로비큐 제식들아, 나 먹이가 아니라고! 참고로 오버워치나 롤심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궁금하지도 않아.
어 맞게 왔어. 아우 이게 길대로 온 게 아니라 원래 로봇이 알려줘야 되는 길을 내가 진짜 막가파로 뚫고 온 거거든요. 나 진짜 긴장했다 방금. 이 더러운 거미들아. 난 세상에서 거미가 제일 싫어요. 드레드아웃이요?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와, 나 진짜 살 떨리면서 왔다. 살 떨리면서 진짜. 잠시만요. 들어오신다고요? 여기 잠시만요. 저기요. 저기 잠시만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 잠시만요.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이 게임 30시간 동안 하면서 여기 쫓아오는 거 처음 봤어. 진짜야. 팬분이 사인해달라고 오신 거잖아요. 거절하겠습니다. 물에서 언니 종이가 적거든요. 아, 도착했다. 물에서 종이가 졌는데 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코팅이야 쓸 수도 있지. 쓰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종이야 코팅했다 쳐. 등에다 해달라. 아니 물에서 펜으로 어떻게 쓰십니까? 제발요. 내가 쓰레기다. 진짜 쓰레기예요. 여러분들의 말대로 앞으로 쓰레기처럼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어떻게 사인해? 흙으로 사인하라고요. 오케이. 앞으로 사. 푸르님 팬이에요 이러면 사인해 주세요 이러면 흙 던지겠습니다. 나만이 사인이라고 팬분들한테. 여러분들 만나자마자 훅 던진다 진짜.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간단해요. 일단 있는 문들을 다 열어주셔야 합니다. 다 열었죠? 다 열었지? 그 다음에 이쪽 문 열어주시면은 좋아요.
들어와.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보이죠. 문이 열리네요. 아마 내 예상이 맞다면 사장님 1,500원 감사합니다. 거기서 비켜라는 게 가서 출입문 잠금 여기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3층으로 불렀죠? 여기 가셔서 올라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죽여요. 제가요 아크 먹어주시고 태우고 장주맨이 2,5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0번 감사합니다. 내려가는 게 어렵지. 좋아요랑 구독 두 번 눌렀어요. 아니 왜 두 번씩 누르시는 겁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두 번 누르면 원상복귀잖아요 여러분들. 제발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러닝 이게 아크예요.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올 겁니다. 물이 올라오는데 물의 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안 차죠. 빨리 열어주시고 좋아요. 오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보다 둘이 좋지요. 그래서 좋아요 두 번 눌렀어요. 저는 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항상 셋을 좋아해요. 1, 3, 5, 7, 9, 11, 13, 15, 17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 짝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 성도 굽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이해했지, 성. 이미 구독 눌렀던 사람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주민주자를 1로 시작하는데요. 남자니까. 제발요. 제 성은 옛날부터 어디에 갔다 밖에 박아도 나 저쪽인데. 어울리지가 않았어. 항상 뭔가 허접해 보였어. 내가 성이 구다 보니까. 뭐야, 왜 그래. 진짜 성이 구시다 보니까. 내 성을 붙이면 뭐든 다 후져 보이는 거야. 다 구식 같고, 되게. 구세대 물품 같고. 굉장히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아, 제발요.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야, 우리 부모님이 내 한자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가출구, 형통할 형, 노풀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또 갖추고 항상 사람이 형통하며 어? 이렇게 뭐야, 높은 사람이 되거라 이런 어마무시한 뜻이 있는 이름이라고요, 여러분들. 부르자라뇨. 나 왜 패드립까지 듣고 있는 거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빨리 끝내자. 이 강화관의 수령기는 그 단백질은 WAU의 제목을 칠 수 있는 어디 있게 만드는 물감이지. 오미크론으로 가자마자 나는 그들에게 WAU를 죽일 수 있는 독을 만들어 한다고 말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 그들은 그것을 보관장 안에 처박았을 뿐 몹시 화난 일이었어. 얘기를 하죠. 용광루님 어떠세요? 내일은 무조건 히트맨 공략할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할 거예요. 너는 보관장에 있는 젤을 꺼냈다. 네 몸은 이제 독사가 되어버린 거라고. 나 이제 독사야. 스네이크. You're saying this toxin inside of me can kill the WoW altogether? You are a snake. 이제 그 심장을 물어뜯어.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저 녀석의 심장을 물어뜯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에 팔을 넣으면 이게 심장이래요. 파토스의 모든 구조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저기에 손 넣으면 손이 잘려요. 안녕, 나 갈 거야. 비켜. 여기서 한번 잡히지만 저는 포기란 없습니다. 일단 잘가요. 즐거웠어요. 먹방이 시작됩니다. 처음 하는데 내가 공략이라고 썼겠습니까? 예. 처음 하는데 이 게임을 2시간 이렇게 9분 컷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이쪽이 아니죠. 이쪽이 맞죠?
날 잡아먹어요! 저는 하늘 날고 싶습니다. 깨박하고 숨 넣으면 내 팔이 짜리더라고. 아, 근데 나는 저기서 뭐가 바뀐지 모르겠어요. 엔딩은 똑같아. 내가 두 개 다 해봤는데 저 부분에서 손 넣으면 이제 손이 잘리고 저기에 막 죽고 그런 것까지 하고. 내가 알기로 저 아저씨가 나쁜 놈일 거예요. 왜냐면 손 놓자마자 태세가 변환하거든요. 우디르 많이. 거의 우디르급 태세 변환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 아저씨는 나쁜 놈이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나 이제 잡아먹히니. 여호! I can fly! 여러분 사람들은 날 수 있습니다. 나처럼요. 죽지 않아요. 내 친구 진짜 날 너무 좋아한다니까. 아 제발 그만 물어라. 나 한 번 더 물리면 죽는다. 나 제발요. 마이 맞았다. 아 노데스 클리어 성공이군요. 유후. 좋다 노데스 클리어. 그래 사람이 공략을 할 거면 노데스 클리어를 해야지. 이제 죽을 일 없어요. 이제 아크만 쏘아 보내면 끝나는 곳이죠. 열리세요. 빨리요. 아크. 어딨냐? 아유 고맙습니다. 쪼맨님 2000호 폰 고마워요. This is Fi. What happened to Tab? A lot, actually. But we're back on schedule now. Did you find the Ark? 당연하지. 알차 찾았다고 내가. 그건 감사합니다. So it should be around somewhere. That's great. Let's go get it. 아. 네, 이쪽 가서 제발요. All right. Fi is up and running. 됐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엔딩이 보이죠. 아직은 아니군요. Did you find out what happened to the Ark team? 미리 열어놨다. Not really. For some reason, they didn't go through with the launch, so they took the Ark back to town. I hope everything's okay with the space gun. Yeah, I doubt I'll be able to repair one of those.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떨어지겠지? 이제 여기서 저 앞에 있는 퓨즈. 먹어주시고 좀 더 고화질을 위해서 여러분들 타임어택에는 지장이 안 가지만 나와라 1080p! 고화질! 아 구독 고맙습니다 미랑님. 유후 이제 고화질 됐습니다. 그리고 퓨즈를 꽂고 열고 What day? It's May 11th, 2104. 3:30 a.m. But I don't remember when we started. All right, found the ark. Good job, Simon. Now we just need to find the assembly space so we can stuff the ark into a shell. You know, I woke up in my bed today. 잠시만, 이거 발사대가 있었는데 그 옆에였나? Sounds like a riddle. Does. I woke up in my bed today, 100 years ago. 잠시만요. 내가 크나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니잖아. 비켜봐요.
쪽도 아니고. 발사대가 저기였나? It's crazy to think where I am. Not only is this the future, it's in the middle of the sea. I know nothing of this time or what the world looks like. 이제 발사대를 조아 보낼 시간입니다. 마크 넣어 주시고 휴지 꽂아 주시고. I change my mind about the arc. 아니요. 5분 안에 엔딩 볼 것 같아요. 2시간 20분 할 것 같아요. It's like a huge open shell. That's great. All prepared for the arc. Is that it? I'm really not that familiar with guns of any size. Oh, here we go. All systems say go.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대요. 장전 완료. 아직 가만 남았다. 가라. 좋습니다. On it. 하이, 고마워요, 승준님.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엔딩에 왔습니다. 이제 저의 사랑 캐서린과 우리 전재성님 1500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크에 태우는 건 어떻게 해? 스캔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 오메가 우주 발사대가 맨손으로 가동되는 거 아니니까. 이 말은 조종석이 있다는 거야? 오미크론에서처럼? 이러니까 그래! 그게 써서 발사대를 기동하는 동안 너의 아크를 전술시켜줄 거야. 말하자면 일석이조지? 난 굉장히 사대속으로 잘한다고. 이래서 이제 바로 우주선과 같이 저희는 스캔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아, 노데스에서 기분 좋다. 아울라스트 2로 멘탈 깨지고 오늘 되게 예민했었는데 오늘 되게 멘탈이 안 좋았었는데 멘탈이 잡혔어. 약간 길이를 약간 진짜 중간 나중에 후반 부분에서 약간 헤매긴 했는데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시간초도 딱 나왔고 노데스도 딱 하고 기분이 좋네요. 여기가 이제 발사됩니다. Guess you won't have to. Not after this is over. Right. Have a seat. Comfortable? As good as it's gonna get. Okay, I'll activate the seat. You should be able to use the machines to load the bullet you assembled. 여기서 이제 How do you operate this thing? 발사대로 이제 아크를 발사시켜야 돼요. But pilot seats are notoriously easy to use, so it shouldn't be a problem. 일로 와. 들어. 위로 가. 옆으로. 좋아. 글로 가서 미사일 넣고. 좋아. 준비됐어. 끝났어. 이제 저 아크에 우리가 타야 될 차례입니다. Okay, ready when you are. Just hit the button. Okay, okay. 버튼. We need to transfer our minds to the arc. We also need to make sure. 동시에 발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버튼 한 번으로 되도록 준비해 두었지. 버튼만 누르면 우린 출발이야. Here we go. Here we go. No turning back. Thank you so much. 천만에. 넌 굉장한 일을 해낸 거야.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스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18, 17, 16, 15, 14, 13, 12, 11. 캐서린 완료. 10, 8, 7, 6, 5, 4. 야! 장난치지 마! 3, 2, 해발 빨리 준비하라고! 이야하!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뭐야? 난 왜 여기 있는 거지? 나 왜 여기 있는 거야? Catherine? I'm here. What the hell happened? What went wrong? Nothing. They're out there, among the stars. We're here. No. We were getting on the ark. I saw you. Finished loading just before it launched. Yeah, I saw. Then why are we still here? Simon, I can't keep telling you how it works. You won't listen. You know why we're here. You were copied onto the. 넌 아크로 복사된 거라고. We both did. Just like Simon at Omicron, just like the man who died in Toronto 100 years ago. 100년 전에 토렌에서 죽은 사람처럼. We launched the ark. I know it sucks, but our copies are up there. Catherine and Simon are both safe on the ark. 일단 여기서 타이머틀이 안 먹혔었네. Are you crazy? We're gonna die down here with those fuckers living at large on a spaceship. They're not us. They're not us. 우주선에서 저 새끼들 오순도순 사는 거 우린 죽어가는 거라고. I'm proud of what we did. We made sure that 하지만 자기는 자랑스럽대요.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of human history survived. That something lives on. Fuck this. Fuck this. Fuck you. Fuck you, Catherine, you lied! And I believed in you, I trusted you! You said we're getting on the fucking Ark! We are on the Ark, you idiot! I didn't lie! I can't be responsible for your goddamn ignorance! Fuck! Catherine? Catherine? Please don't leave me alone. 날 혼자 두지 말아줘. Catherine? Catherine? 이렇게 소마가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 내용. 뒷부분 내용이 있어요. 오, 오우 쉣. 어 퍼킹. 온 거야, 우리는. 와. 이거는 이제 복북된 복사 컨트롤 CV 된 사이먼이죠? 얘는 모르는 거야. 성공했구나. That's right.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되게 이쁘죠. 지금 가상 현실은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네, 남은 게 이제 남은 것도 복사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사이먼이 총 4번 4명의 사이먼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을 때 사이먼. 두 번째, 로봇이었을 때 사이먼. 세 번째, 강화복을 입은 사이먼.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남겨진 애가 세 번째 사이먼이고요. 지금 사이먼은 네 번째 사이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 사이먼의 정신체는 4명인 거예요. It's okay, son. Everything's all right now. 그래, 그래봤자 인류는 저 조그마한 상자에 갇혀서 영원히 우주를 떠도는 거 맞습니다. 지금 지구는 망했어요, 여러분들. 심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알기로 운석 충돌이 일어나면서 지구의 전체가 물에 잠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구는 물에 다 잠긴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물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살 수 없는 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체라도 옮겨서 몇천 년이라도 저 안에서 더 이렇게 살아남자 라는 정신 승리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사람들의 시점과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엔딩에 갈림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자들은 리처는 후원 감사합니다. 수가 없다니까 하나같이 통수만 차대니. 그러니까 이 게임은 그냥 시점 차이야. 사람들의 가치관 차이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배드엔딩이 될 수도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엔딩을 보면 좀 심오한 약간 사람마다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이먼은 사람일 때 100년 전에 살아있었던 사람 그리고 뇌스캔 받은 다음에 로봇으로 이렇게 이동된 사이먼 그리고 강화복을 입게 됐을 때 이렇게 이동된 사이먼 그리고 지금 저 아크 안에 살아있는 사이먼
이렇게 4명의 사이먼이 살아있었지만 결국은 정신만 살아있는 사이먼, 네 번째 사이먼이 아크에 타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엔딩을 보게 되면 소마, 예, 캐서린의 얼굴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게임의 엔딩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